지금 서울에서는 장애자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의 표어는 도전과 극복이라고 합니다. 몸이 불구가 된 사람은 정신적인 장애자까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이러한 올림픽, 장애자 올림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불구가 아닌데도 정신적으로도 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만사의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조금씩은 다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몸에 불구가 된 사람은 더욱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에 음성나 환자촌에 부흥을 인도하러 갔던 일인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저의 귀에다가 조용히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부흥회 하는 동안 문둥병자라든지 나 환자라는 말은 한마디도 넣지 마십시오. 성경 본문에도 문둥병자라든지 이런 말은 절대로 택하지 말고 설교하십시오. 코가 비틀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불구가 되어서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 상하는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은혜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밥도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손가락 비틀어지고 뭐 다 일그러진 사람들이 밥을 해주는데 이걸 한 그릇씩 몽땅몽땅 비워야지 안 먹으면 저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 그걸 한씩 한 사발씩 다 먹어 제끼고 그리고 안수기도도 건강한 사람에게 부흥회할 때보다 더 많이 해줬더니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몸이 불구가 되면은 마음도 불구자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장애자 올림픽을 통해서 용기를 심어주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심어주자는 데에서 이런 장애자 올림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불구가 아닌데도 정신적으로 장애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 정신적인 장애는 열등감입니다. 대표적인 정신적인 장애 그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nferiority Complex라고 합니다. 열등감은 병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만사에 자신이 없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무능무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씨름하기도 전에 누울 자리부터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사람들을 만나면 숨고 싶고 얘기도 하기를 겁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봉사도 못하고 앞장서서 일도 못하고 입을 열어 남에게 전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사교생활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 혼자만 있기를 좋아하는데 이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던 사람도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고 영력을 얻으면 그런 병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전도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소극적일 뿐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뒤틀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도 섭섭함을 느끼고 토라지기 잘하고 삐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루기도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열등감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생겨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윽박질로 키우고
조금만 잘하면 잘못하면 바보 병신이라고 그러고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고 자꾸 욕을 하면은 그런 아이는 자라도 자신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난 그저 못난 놈이야. 난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무슨 일이든 뒤로 물러가려고 그러지 자신있게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물론 너무 칭찬만 하고 그저 아나무인격으로 제멋대로 자라도 그런 사람은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윽박질로 키워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그건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키울 때 용기를 심어주고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이거는 너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그러고 그렇게 칭찬도 해줘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얼굴이 못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나치게 화장을 하거나 지나치게 옷치장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소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사업을 한 사람은 예쁜 미인보다도 얼굴이 못난 사람이 더 많이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역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학생들 데모하는데도 극렬하게 앞장서서 데모하는 여학생들 보면 대개 예쁜 사람 별로 없어요. 저 못난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자랑.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선용해야만 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뭐 인물 좀 못났어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면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여김을 받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가 좀 못났다고 해서 언제나 위축되면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학벌이 높고 인물이 잘나고 우수하면 괜히 열등감을 가지고 그런 아내를 더욱 윽박지르고 못살게 굴고 들들 볶아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청년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교회도 못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대학 떨어졌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일 집어치울 거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삼류대학에 들어갔다고 생전 빠지도 한번 달지 못하고 그러고 고개 푹 숙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못 나가왔다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대학도 변변히 못 나온 사람인데 그리고 일부러 열등 인생으로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다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등 인생이냐 열등 인생이냐 하는 것은 학벌 좋고 나쁜데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대학은커녕 국민학교도 몇 달밖에 못 다닌 사람인데 미국에서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인도의 시성 라빈그라드 타골 같은 사람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인데도 세계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위대한 시성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몸에 병이 있거나 불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패배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헬렌 켈러 같은 여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입니다. 나무토막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기고 박사는 이미 됐습니다. 문학 박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악성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어요. 귀머거리인데 그를 따라갈 만한 음악가가 없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대통령이 됐어요. 이번에 장애자 올림픽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람은 15살 난 켄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그는 허리 이하가 몽땅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도 없고요. 대변, 소변 보는 것도 없습니다. 아마 어느 어떤
기구를 통해서 받아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보았듯이 그 얼굴이 그렇게 명랑하고 천사같이 보입니다. 그저 나무토막 세우는 거겠죠? 그 허리 이하는 다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애는 슬픈 일이 아니라 단지 조금 불편한 뿐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잘 먹고 즐겁게 생활합니다. 그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부흥회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그 장애자 재활원을 미국에서 들어갔대요. 배짝 말라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데 나무토막 이렇게 엎드려 있더래요. 동정심이 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굳세게 살아가라고 그랬더니요, 막 욕을 하더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왜 쓸데없이 나를 동정하느냐 그건. 그래서 아주 창피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못 입었다고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 옷자랑하러 옵니까? 나쁜 옷 입었다고 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짐승 같았어요. 먹는 건 덜해서 그저 메뚜기 잡아먹고 속청을 빨아먹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그가 한번 외쳐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4세기경에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성경 읽는 가운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재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슬피 돌아간 것을 보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많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고 그는 가죽 옷 한 벌 입고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채소 농사를 짓는데 아 곰이 와서 늘 그 물을 캐먹고 배추를 다 먹고 그래서 한 번은 곰에게 야단을 쳤다는 거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곰이 다시는 나타나질 않더라는 거죠. 그는 시내에 나타나면 짐승으로 착각할 정도로 험악하고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번 외쳐 설교할 때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얼마나 잘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사느냐 그게 문제지. 아 도적질해서 좋은 옷을 입으면 뭐래요? 바르게 살면서 나쁜 옷을 입더라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면 그것이 더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패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패 후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용감히 딛고 일어서면 더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평생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난 벌받을 놈이야. 그러고 자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신학생이 어쩌다가 7개를 한번 범했는데 그 다음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노이로제에 걸리고 사람을 그냥 쳐다볼 수가 없어서 색안경을 끼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쉬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나쁘지만은 회개한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고 예수의 피로 씻지 못할 죄란 없는 것입니다. 죄 자체는 나쁩니다. 그러나 회개한다면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간음죄 짓다가 현장에서 붙들어온 여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깨끗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억울한 말 들었습니까? 지난 주간에 크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한 다음에 잊어버리세요.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 인생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등감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열등감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열등감의 요새를 믿음으로 이용하면 도리어 없었던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라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질병의 가시 때문에 늘 고통을 겪으면서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세 번이나 특별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해달라고 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능력이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sufficient. 이 말은 요 가시가 네게 있으므로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고 네게 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머물질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연조하여 짐이라. 요 가시 때문에 네가 열등감을 갖게 되고 연약함을 느끼게 되므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력을 받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자기 잘난 걸 자랑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능력과 궁핍과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열등감의 요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 자기에게 머무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도 하질 않게 돼요. 열등감을 이용하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본래는 말에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일종의 열등감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자처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다음엔 말이 유창하게 잘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도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눈을 지었느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자꾸 못 간다고 해도 끝끝내 하나님 그를 불러 쓰셨습니다. 이 열등감의 사람이었지만은 도리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그랬어요.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요 보소서 나는 아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도 내성적인 사람이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저도 그 열등감을 좀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도요 대교회 목사지만 자꾸 내가 나를 생각하기엔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여 나는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열등감 때문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게 되고 아마 내게 열등감이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대교의 목사로서 세계에 다니면서 부흥회하는 부흥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믿을 수가 없어. 기도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자신감이 있을 때는 아, 내게 어떤 자극이 왔으면 좋겠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좀 태만해지면 어떤 자극을 받게 해요. 충격을 받아서라도 엎드리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먼드 크레이머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비결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기가 죽어 있는 사람들,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은 축하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후보자들이기 때문이다. 겁에 질려 있는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 기가 죽어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은 도리어 축하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둘째 비결은 죄를 절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을 때가 심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축하할 사람이다. 또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비결은 절망을 느끼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느낀 사람은 축하할 사람이라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축하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누가 하나 거들어주지도 아니하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러기를 38년 동안 절망 중에 지내는데 예수님 바로 요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낭패와 실망을 당했습니까?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관심을 끌 때가 됐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두드러진 아이가 선생님의 관심을 끄는 법입니다. 그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심한 슬픔을 경험하고 버림받은 것 같이 느끼는 사람, 자존심을 상실한 사람, 생활에서 별다른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분들, 기쁨이 자신을 피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축하할 분들이다. 왜요?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여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열등감 같은 걸 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을 것이요. 오늘 이렇게 대교회로 성장하는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육체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 동네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많지 않고요. 달 동네 같이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 예수 믿고 하나님 발견하고 구원 받은 사람이 많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그런 장애 이걸 다 뿌리치고 이것을 도리어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 기회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의 약점과 죄와 부족함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 넣으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육신의 병도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목소리를 내서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